이번 주에 하이라이트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할수 있는데, 하이라이트, 예. 일단 금리를 움직일 이벤트들이 중요합니다. 계속적으로 이게 금리에 따라서 성장주들의 그 방향성이 달라지고 성장주의 비중이 아직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네. 그 금리에 대한 그런 요인들이 중요한데, 지난주의 경우에는 입찰이 부진하면서 약간 그렇죠. 급등했어요. 네, 금리가. 수급적인 예. 부분에 요인이 컸다고 근데 들었거든요. 이번 주는 입찰이 없어요. 다행이에요. 그런 이벤트가 없는 거죠. 변동성에 예. 어떤 요인이 없다. 예, 예. 장기물 입찰이 없고요. 네. 다음 주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번 주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또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컨퍼런스를 진행하는데 거기에 발언이 있고, 그리고 다른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이 있지만 다른 연준들의 그 연준위원들의 발언보다는 파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약간 그 다른 연준위원들은 했던 말을 또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네. 계속적으로 지금의 통화 정책 위치가 좋다, 지금이 좋다, 그리고 필요를 하다면 더 부양 정책을 늘릴 수 있겠지만 지금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파월 연준은 좀 같은 얘기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 상태가 뭐 금리를 못 뛰게 할 만큼의 정도가 아니다. 이게 그 지난 일주일간 네. 그 장기물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네. 또한 가지의 새로운 그 우려감이 또 커졌습니다. 어떤 정말 우려감? 작았었는데 약간 커진 건데, 네. 연준의 정책 실수에 아.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어요. 연준이 잘못 판단했다. 금리가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뭔가 액션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시장은 그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있어서, 예, 그렇죠. 왜냐면 그러니까 뭐 금리 인상이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큰일 그 나는 거 아닌가? QE를 조금 더 확대를 시키면 금리가 약간 좀 장기물을 네. 낮출 수 있으니까 그걸 원하는 것 그럼 같은데, 연구원님 그럼 한 가지만 더 네. 물어볼게요. 경기 부양책이 좀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어쨌든 상원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이건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돈을 많이 풀면 당연히 물량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 통화량이,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금리 자체가 아 그거는 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되나요? 네네네. 예. 인플레이션과 네. 더불어서 부양정책으로는 그 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네. 실질금리 상승 압력도 있죠. 왜냐하면 경제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반대서 그 양적 완화를 더 시키라는 더 이야기예요? 확대를 시키면 지금 한 달에 그 120달러를 이렇게 사고 있는데, 네. 그 규모를 약간이라도 늘리면 그 장기물 그 금리 하락 압력을 좀더좀 더,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그 언급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약간 억지인 것 같은데, 시장이 원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또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에 네. 액션을 얘기를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그것까지 얘기하기 쉽지는 않을 것 네. 같은데, 예. 파월 연준 의장의 얘기가 있다는 점, 이 점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중국 쪽은요? 중국 쪽에서 지금 버블에 대한 이야기 나왔잖아요. 네, 그 양회를 앞두고 중국의 고위 관료가 버블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는 점이 좀 우려스러운데, 네. 그래서 그 양회가 그 수요일 날에 정협이 있고, 그리고 금요일 날에 전인대가 있는데, 전인대가 이벤트가 약간 큽니다. 금요일을 중심으로 어떤 뉴스 플로우가 있는지 중요하겠지만, 그 사실 양회보다는 그 금요일에 있는 고용보고서가 약간 우려가 되는, 미국 쪽에 네네네. 네. 왜냐하면 고용보고서가 잘 발표되면, 잘 나오면, 사실 그 고용보고서가 이번에 잘 나오면 악재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아졌거든요. 네. 왜냐하면 긴축의 시기도 조금 빨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실질금리도 더 빨리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금리 이슈가 더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보고서가 가장 중요한 지표인 만큼 네. 그 호조를 보인다고 해도, 서프라이즈를 보인다고 해도 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선 고용 지표가 안 나와야 되는 게, 안 네. 나오는 게 좋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키움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다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